안녕하세요. 권우중 셰프입니다. 20년 동안 한식만을 요리하고 있는 요리사입니다. 저는 현재 건숙주라는 미슐린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요. 식품 대기업에서 R&D 팀장, 그러니까 메뉴 개발을 총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고요. 그 전에는 또 다른 제 레스토랑들을 운영했었는데요. 대중적인 고깃집부터 한식 비스트로 등 다양한 컨셉의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했었습니다. 뉴욕과 도쿄에서 한식 셰프로서 글로벌한 한식을 알리는 데 앞장서서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집안 내력의 힘이 가장 큰데요. 외할아버지께서 한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맛이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전달이 됐고요.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한식의 맛과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경험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한식의 맛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 나라의 음식들 중에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그런 음식도 한 번 먹어야 맛있지 늘 매일 먹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질리게 되는데요. 우리의 한식은 매일 먹고 늘 제 옆에 있어도 질리지 않고 늘 한결같은 한식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전부터 여러 가지 강의에 대한 제안은 많이 받았는데요. 사실 제 본업은 현장에서 요리를 하는 셰프입니다. 하지만 강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제 본업에 대해 충실할 수가 없어서 많은 강의 제안을 고사했었습니다.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강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본업에도 충실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어서 이제 콜로소 강의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번 강의는 정말 아주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. 우선 창업을 하시거나 혹은 조그만 식당들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주점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도 들어있고요. 그리고 가정에서 특별한 날 가족들과 해먹을 수 있는 요리들 혹은 손님이 오셨을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음식들 이런 식으로 국 반찬이 아닌 특별한 요리들을 중심으로 메뉴를 선정을 했고요. 네,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게 복잡한 조리 도구나 복잡한 조리 방법이 아닌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제가 현장에서 얻은 좋은 팁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넣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.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이 레시피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제가 물론 가르쳐드린 메뉴도 집에서 해보시면 좋겠지만 또 메뉴의 재료들을 살짝 바꿔서 본인만의 레시피와 본인만의 요리를 재창조해보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더 즐거운 요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를 통해서 한식을 만드는 과정이 즐거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셰프 권우중입니다. 콜로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